The uppercut, take 19. Hollywood 배우 자니 케이지. 자신의 영화 홍보와 무술 실력을 자랑하기 위해 모탈 컴뱃에 참가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선택받은 전사임을 알게 되지만 여전히 진지하지 못한 개그 캐릭터였죠. 모탈 컴뱃 3에선 샤오칸의 군대가 지구를 침공할 때 사망하게 됩니다. 자니 케이지의 사망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자니의 모션 캡처 배우 다니엘 페시나가 경쟁사 게임에 무단으로 출연해 징계 차원에서 죽여버린 것이죠. 이 설정이 영화에도 적용됩니다. 모탈 컴뱃 1 영화에서 스콜피언, 호로를 무찌르며 활약한 자니 케이지가 모탈 컴뱃 2에선 시작하자마자 소냐를 구하기 위해 나서지만 허무하게 샤오칸에게 목이 꺾여 죽죠. 그래도 모탈 컴뱃 세계관 특성상 죽었던 자니 케이지는 사탄에 부활합니다. 하지만 생순과 컨치에게 죽어버리고 드래곤킹 오나가의 부하로 다시 부활하죠. 결국 아마겟돈에선 다시 죽습니다. 모탈 컴뱃 스토리상으로 가장 많은 죽음을 반복하는 캐릭터이죠. 대체 시간대에선 다른 행보를 보여줍니다. 초반에는 원래 시간대처럼 껄렁대며 개그를 하죠. 이런 그의 모습에 리우칸과 소냐는 자니를 좋게 보지 않았고 지구에 쏘신 레이든도 자니를 영웅이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그 후 샤오칸의 군대가 지구에 쳐들어오자 이번에는 자니가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역사는 더욱 바뀌어 어슬렐름의 챔피언인 리우캉이 죽어버리고 자니 케이지가 리우캉에 이어 지구를 대표하는 새로운 챔피언이 됩니다. 이때부턴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진지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되죠. 신록이 네덜렐름 전쟁을 일으켜 지구에 쳐들어오자 자니 케이지가 맞서게 되었고 큰 활약을 하여 신록을 봉인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소녀와 결혼해 딸 캐시 케이지도 나오고 스페셜 포스로도 활약하며 더욱 성숙해집니다. 하지만 신록이 다시 부활하였고 자니는 신록의 인질이 되어버리고 말죠. 이번에는 자니의 유전을 이어받은 캐시가 활약하여 신록을 막아냅니다. 그 후 자니는 캐시에게 챔피언 타이틀을 물려주고 가족들을 위해 살기로 다짐합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레이든이 강압적으로 네덜렐름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압박하였고 결국 전투 중에 소냐 블레이드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쏘자 크로니카의 농간으로 과거의 자니 케이지가 다시 나타나는데 성숙한 현재의 자니와 달리 과거의 자니는 아주 껄렁한 모습을 보여 많은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모탈 컴뱃 9와 X에선 주인공이 된 자니는 과거의 자니 덕분에 10일부터는 안습이 되어버립니다. 여담으로 새로 나온 모탈 컴뱃 2021 영화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후속작을 예고하며 자니 케이지의 헐리우드 포스터가 나오는데요. 영화에 나온 리우캉의 비중으로 봤을 때 자니 케이지가 새로운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군요.